핀까지는 72m입니다. 리슈잉. 또 한번 버디 찬스 만들어 놓는 것 같죠? 네, 핀 앞쪽 들어가면 단독 1위가 될수 있습니다. 리슈잉의 버디 퍼. 이슈잉 선수는 사실 망중왕전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이 대회 참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정말 10위권 안에 들도록 노력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우승 기회가 온다면 이라고 말을 줄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우승을 다투고 있네요. 리슈잉 선수는 이번 시즌 드림 투어 상금 순위 15위고요. 점프 투어에서만 2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저는 인터내셔널 투어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11개국에서 62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정규 투어 부분 시드를 또 가지고 있는 리슈잉 선수입니다. 정규 투어에서도 이번 시즌 톱10에 한 차례 진입을 했었던 리슈잉 선수고요. 이첫 번째 리드 퍼터만 보더라도 그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수 있겠죠. 해가 좀 뜨면서 잔디 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잔디도 이 해를 따라서 움직이고 또 물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세심하게 잘 읽어줘야겠죠. 히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같아요. 아주 예. 작은 체구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120% 이렇게 발휘하면서 아주 멀리 보내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보내기도 하고 제구도 참잘 되는 편이죠. 들어가면 추격자들과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리슈잉의 버디 퍼십니다. 지금은 이피닉스에서 드림 투어가 열리고 있지 않지만 그 22년도까지 했었거든요. 그걸 예. 거꾸로 한 3년을 통계를 냈을 때 이피닉스에서는 평균 하루에 5타 이상을 줄여야지만 우승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2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라와 있는 리슈잉 선수입니다. 아, 거리 잘 맞췄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들어갔습니다. 오, 다시 단독 1위. 아, 정말 오늘 리슈잉 선수의 침착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씩 기회를 잡아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오늘 파3홀에서만 버디가 3개입니다. 공동선두 리슈잉 두 번째 샷. 조금만 왼쪽이었으면 내려오는 경사인데요. 네. 라인 파악 정말 좋았는데요. 네, 라인 정말 잘 살폈어요. 아주 조금, 아주 그 조금의 간격만큼 스피드가 모자랐는데요. 자, 리슈잉 선수가 13언 더파로 18번 홀을 마쳤습니다.
네, 역시 페어웨이를 잘 지킵니다. 리슈잉 선수는 본 경기 때도 약간 우측에서 이렇게 대각선 공략했었는데요. 역시 우측 페어웨이 선택합니다. 리슈잉 선수의 두 번째 샷. 오늘 철저하게 위험한 상황들은 피해서 가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아 역시 오른쪽 네. 선택하는군요. 자 이러면 조금 가까워지면서 멈췄습니다. 자 먼저 버디 퍼 시도합니다. 내리막이었지만 좀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아, 조금 벗어났죠. 줄을 끌어 주세요. 예. 네, 떨어집니다. 서규림과 리슈잉 선수의 연장 승부 한 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출전수를 기록하고 있는 리슈잉 선수인데요. 연장 두 번째 홀 티샷입니다. 두 선수 모두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선수 다 티샷은 첫 번째 연장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약간 예. 오른쪽 페어웨이, 왼쪽 페어웨이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리슈잉 핀까지는 105m 남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연장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예. 내리막 라인을 많이 타지 않고 조금 더 편편하게 오르막 샷을 남겨두는 지금 좋은 샷이었습니다. 과연 승부를 끝낼 수 있을지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네 떨어집니다. 리슈잉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연장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침착하게 마무리 짓네요. 경기 도중에 아, KLPGA의 그 글로벌 투어 또 해외 문호 개방이라는 그 결실이다. 리슈잉 선수가 그런 선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 정말 2015년도에 시작된 그 인터내셔널 투어 멤버인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결실이 맺어지네요. 이제 정규 투어에서 우승만 남았나요? 그렇죠. 정규 투어를 두 번 우승을 했고 첫 번째 드림 투어 우승까지 이번에 왕중왕전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역시 많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리슈잉 선수고요. 오늘 라운드 내내 참 경기를 즐기는 듯한 편한 표정을 보여줬던 리슈잉 선수인데 맞아요. 자 먼저 드림 투어 왕중왕전 우승 축하드리고요. 우승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대회에서 네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고 카메라와 계속 눈 맞춤을 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종 라운드 나서는 마음가짐이 좀 어땠나요? 네 너무 이제 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같은 선수들이랑 플레이를 해가지고 파이널도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웃을 수 있고 좀 더 이제 화이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 축하합니다. 리슈잉 선수. 감사합니다. 오늘 4개의 파3 홀 중에서 3개의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어요. 그 파3 홀에 특별한 전략들이 있었나요? 아 사실 제가 파3 4개 중 3개를 버디했다는 것도 사실 모를 만큼 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파3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샷감이 조금 안 좋아서 좀 더 샷을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연습을 하면서 좀더 아이언이 많이 좋아져서 파3에서 많은 버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특히 마지막 그 연장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세 번의 그 18번 홀 경기를 봤었거든요. 네. 왠지 전략대로 그 정해진 순서대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땠었나요? 사실 연장 을 나갈 줄 사실은 잘 몰랐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8번 홀에서도 좀 편하게 마무리를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린에 온이 안 되면서 이제 엣지에서 퍼팅을 했었는데 연장 두 번째 홀에서 같은 라이 선상에 공이 떨어진 걸 보고 아 잘하면 제가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재밌게 경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운드 초반부터 사실 선두 자리에 올라오면서 우승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홀이 있다면 몇 번 홀이 있을까요? 사실 그랬던 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굉장히 정규 투어도 소화하고 드림 투어도 다 이렇게 뛰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전혀 지친 내색이 없어요. 어떤 대비들을 조금 했었나요?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대회를 소화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거를 경험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좋은 선수들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렸고 좀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은 대회를 소화를 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이 회원으로서 또 투어에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정말 좋은 케이스이고 정말 감사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터내셔널 회원이 이게 쉽지 않은 걸 알지만 이렇게 KLPGA에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외국 선수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승 확정 짓고 나서 굉장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또 특히 중국에서 응원하시는 팬들, 가족분들 계실 텐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정말 응원해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최대한 빨리 우승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많이 떠올랐던 거는 엄마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정말 올해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좋은 결과로 마지막 대회를 치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다면 또 네. 감사한 분들께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 大家好,我是李淑英,非常感谢所有的支持和我的 很多的支持非常感谢然后其实我不在中国打但是我也非常非常努力和包括想曝光中国的一些部分非常感谢然后我的中国上海团队非常非常的感谢有你们才有今天的这个结果非常非常感谢包括我的中国的戴桑子 真的非常非常感谢我的霹雳和甜甜姐和Kiki 非常非常感谢有你们才有今天的我我这么有自信感看到了吗就是戴桑子谢谢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예. 제가 중국어를 많이 안 해가지고 좀 서툰 것 같아요. 너무 유창하게 잘하셨고요. 이제 정규 드림투어의 마침표를 오늘 찍게 됐습니다. 다음 시즌 각오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쳐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정규 투어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많이 인터내셔널 회원으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우승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 다시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프 투어, 드림 투어 우승했으니까 이제 정규 투어 우승도 저희가 기대를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마리서치 정상돈 회장이 직접 우승 재킷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승자가 탄생할 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어쩜 이렇게 꼭 맞춘 것처럼 잘 맞죠. 참 리슈잉 선수가 입고 왔다고 해도 맞아요. 정도로 네. 잘 어울리는 우승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우승자는 하늘이 점치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